아,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31페이지 보면 대리. 무슨 이? 대리, 대리인데, 여러분, 대리는 그죠? 여러분, 대리는 여러분,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요 삼각형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원래는 본인과 누가 행해야 된다? 상대방. 그지? 본인과 상대방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누구를 선임한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과 누가 한다? 상대방. 그래서 항상 대리는 이 삼각형 안에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요 대리에서는 그럼 가장 발생하게 되는 게 어느 것 때문에 합니까?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요 숙근행위. 그냥 여러분, 그냥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는 거?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거. 이걸 임의 대리다 이렇게 한다. 임의 대리는 누구의 숙근행위에서? 본인의 숙근행위에서 대리인 된 사람을 임의 대리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 법정 대리는 요게 앞으로 법정 하면 법률 규정. 그래서 여러분 딱 임의 대리는 넉자 뭐 숙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대리인데, 요 이제 여러분 그요 대리인이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대리인이 한다. 판단 결정 대리인이 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고 법률 효과도 누구? 본인. 자, 그럼 만약에 판단 결정 누가 한다 했다? 대리인이. 근데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차고 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대로 뭐 유효하고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대리 능력, 대리인이 될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이란다. 예? 그럼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냐 하면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은 사람의 의사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 하는데 민법에 의사 능력 별도로 규정은 없다. 근데 의사 능력이 없이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근데 요 의사 능력은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판례하면 만 7세. 초등학교 이상 되면은 의사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리 능력을 남게 잡아놨단 말이지. 남게 잡아놔도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응? 그럼 뭐 본인이 자기가 불이익받지 않으려면 낮은 사람을 선임한다, 높은 사람을 선임한다.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대리 능력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수 있다. 그럼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한 능력자가 계약했다, 법률행위 하면은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누구를?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가지고 대리행위 했다.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는 거,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있죠. 아까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도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 근데 그래서 본인이 누구라는 게 나타나야 된다. 그걸 본인 현명주의라 하는데, 자, 그러면 본인이 표시되었다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근데 본인이 만약에 표시되지 않았다. 제 규칙. 본인이 표시되지 않았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근데 현명하지 본인이 표시되지 않았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지만, 아까 항상 두 불이 원칙. 표시되지 않았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맞습니까? 예. 근데 무슨 방위? 알았거나 알수 있을 때는 표시되지 않아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여러분 31페이지 보면 대리제도, 그죠? 대리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여러분 신분행위, 가족행위에서는 대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준법률행위도 적용 안 되는데, 요 조심한다. 준법률행위 중에서 그거 어체급 관통성만 예외적으로 대리를 유추 적용한다. 무슨 체거? 의체거. 의사의 통지는 각종 체거와 거절 알죠? 관음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뭐? 승인. 그래서 어쨌든 준법률행위는 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데, 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와 관음의 통지는 대리 적용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 불법행위 꼭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대리가 적용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그럼 적용 안 되면 누가 책임지겠노? 대리인 자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대리인이 불법행위했다, 누구의 불법행위? 대리인 자신. 됐습니까? 불법행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와 구별할 때일 제도, 이제 사자, 사자. 무슨 자? 사자.
여러분 요 아버지가 요 아들에게 요거 김노인 할아버지 좀 갖다 드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법률효과 누구? 아버지. 자, 그럼 똑같이 대리 아들을 사자라고 한다. 신부름꾼. 사자. 여러분 사자나 대리나 똑같은 점은 뭐가 똑같노?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근데 사자는 판단결정권이 없다. 그럼 판단결정은 사자는 전부 다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그거 중요하다. 자, 사자와 대리의 공통점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근데 사자는 어떻게? 사자는 심부름. 자, 그러면 사자는 어떻게 하냐면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다시 뭐? 본인의 의사표시를. 다시 뭐?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하면 뭐? 사자.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자 줄 땡겨서 뭐라고 표, 그 중요한 단어 아까 본인의 의사표시를 뭐 하거나 전달 또는 완성하는 자. 하나 더. 본인의 의사표시를 뭐 표시, 전달, 완성하는 자. 31페이지. 다시 본인의 의사표시를 뭐 표시, 전달, 완성하는 자. 그 세 개 단어 기억해야 된다. 표시, 전달, 뭐 하는 자, 완성하는 자 하면 뭐 사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요 아까 대리는 불법행위 하면 누구의 불법행위? 대리인 자신. 근데 요 사자는 요 걔도 사자가 될 수 있거든. 본인이 대리나 사자한테 야 상대방 물으라 물으라 했다고. 그럼 사자가 물었다. 걔가 물었다. 그럼 걔가 물은 겁니까? 본인이 물은 겁니까? 본인이 물은 거지. 걔는 판단 결정권이 없다고. 그래서 사자는 불법행위가 적용된다. 사자가 불법행위 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오케이.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나온다. 나머지 안 해도 좋다. 자, 그러면 아까 저, 자, 사자 나타내는 말, 사자. 사자. 표시, 전달, 완성하는 자. 고, 아까 저, 그럼 대리에서는 불법행위 적용되지 않고, 그럼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가 불법행위? 대리인 자신. 사자에서는 불법행위 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사자에서는 불법행위가 적용 된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대리의 종류 갑니다. 뭐의 종류? 대리 종류. 대리 종류는 아까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다. 임의 대리는 넉자. 아까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넉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거 방가로 1번 중요합니다.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다 적용되는 거.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대리권 남용, 현명주의, 대리행위 하자 그대로 적용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자, 가로 2번으로 갑니다. 능동 대리. 여러분 능동대리는 요 대리인이 가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대리. 자, 능동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겠습니까? 대리인이.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자,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대리인. 능동. 수동은 요 대리인이 상대방이 주는 것을 본인을 대신 받아놓는 데를 수동대리라 한단 말이에요. 수동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상대방이. 그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인데 되겠습니까? 예. 자, 아까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대리인. 수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상대방이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다. 그죠? 거기 안 나와 있으니까 능동 대리는 줄 땡겨서 누가 본인을 표시? 대리인이. 수동 대리는 줄 땡겨서 누가 본인을 표시? 상대방이. 그지? 그 다음 대리권이 있는 걸 뭐 유권, 없는 걸 뭐 무권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한데, 자, 대리권 발생. 대리권 발생. 자, 요 대리권 요거
여러분 아까 임의 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대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걸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본인 내 대신 좀 해라.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렇지?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간단하게.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 해가 간단하게 그냥 뭐 법률 규정. 임의 대리의 발생 원인 수권 행위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요 수권 행위의 성질 그거 반가로 1번 단독 행위로 본다. 무슨 행위로 본다? 단독 행위로 본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동그라미? 단독 행위. 자, 수권 행위 성질 들어갑니다. 무슨 행위? 단독 행위 동그라미. 그다음에 3번 무슨 요식? 불요식. 그다음 무슨 요식이다? 불요식.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류를 문서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도 해야 되는 건 심지어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뭐로도 가능하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한다. 무슨 요식이다? 불요식이다는 거 기억.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그 다음에 그 방가로 5번으로 갑니다. 무슨 행위 해석은? 수권행위는 아까 무슨 행위고 단독행위지. 단독행위는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고 법률행위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행위 해석은?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과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한다는 거. 다시 수권행위 하면 머릿속에 무슨 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무슨 행위 안에 들어있다? 법률행위. 그래서 무슨 행위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과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수권행위 해석도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과 기준이 뭐하게 동일하게 해석한다는 거. 자, 그다음 대리권의 소멸인데 아까 발생은 간단하게 자 발생은 대리권 발생은 아까 무슨 행위?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지? 요거 있잖아, 그지?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법률규정. 특유하면 임의 대리는 그 본인이 누가 수여해 너? 본인이 그만해 하는 거 수권행위 철회. 법정대리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됐노? 법률규정 없애면 되지 뭐.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책에 막 많이 설명해 놓고 있어도 제목이 중요하지. 그 다음 공통소멸사유 이거 잘 나온다. 본인 사망 1개 대리인 3개 본인 1개 대리인 3개 본인 1개 대리인 3개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본인 1개 대리인 3개인데 사망 파산 성년 후견개시인데 본인이든 대리이든 한정 후견개시는 무슨 후견개시? 한전 후견의 개시는 소멸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그런 거 그거 그냥 기억하면 되고 그게 이제 소멸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야 여러분 임의 대리는 예를 들면 내 물건 팔아라 했잖아요. 그럼 내 누가 매도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고. 그럼 대리인이 매도인 대신 한단 말이에요. 매도 대리인. 그럼 물건 팔아가지고 돈까지 다 받고 본인한테 줬다. 그럼 자기 이제 할 게 없다. 그걸 임무 종료. 무슨 종료? 임무 종료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래서 그 여러분 그죠? 그 공통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임의 특유 그거 잘 나온다. 임의 특유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아까 임무 종료. 팔아라 했다. 물건 팔았다. 팔고 돈까지 다 받고 본인한테 줬다. 그럼 자기 할 거 없다.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거보다는 뭘 가지고 되냐면 항상 방가로 2번 무슨 행위? 수권행위 하면 수권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대리에만 적용되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서는 수권행위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X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정 대리 특유는 안 나온다.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근거 없애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인데 여러분 저 대리권의 범위는 여러분 거죠. 정해져 있는 경우는 임의 대리는 어디에서?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에서 정해진 거. 법정 대리는
그렇지. 그 제목 가지고 하는 거 막 꼭 책대로 할 필요 없다. 민법은 기본 책에 있는 중요한 거는 책이 기본인데 책에다가 내 머리를 맞추면서 중요한 건 책을 기본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는 아까 임의 대리는 뭐 수권 행위에서 정해진 대로,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그럼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럼 그냥 뭐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정해져야 되는데 뭐 정해져 있지 않고 임의 대리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 기본적인 거. 그 성질에 맞는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오른쪽 가서 무슨 행위? 보전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 행위는 이용 계량의 관리 행위를 하는데 둘째 줄 어디에 줄 치겠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 행위는 동그라미 1번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그 다음 만약에 처분 행위를 한 경우는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가 된다. 여러분 자, 요 지금 대리권 범위에서 118조. 대리권 범위 118조는 범위가 뭐 정해져 있지 않을 때 118조 정하고 정해져 있으면 118조 정해할 필요가 없다.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하거나 대리권 범위가 분명한 경우. 여러분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역시 118조 정해할 필요가 없지. 대서명 표현 대리가 승립하거나 분명한 경우는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책임지니까 책임지거나 책임지지 않거나 하니까 1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거 발생, 그죠? 단순하게 다시 뭐 발생, 소멸, 범위, 요 기본. 이 기본, 이거 나오면 기본. 시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4번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부터 나온다.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요거, 요거부터 나온다, 예. 자, 대리권 제한은 뭐가를 대리권 제한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죠? 자, 대리권 제한하면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무슨 계약과?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데, 여러분, 갑이 을에게 자기 갑의 집을 팔아라, 이렇게 했다고. 그럼 을은 갑의 뭐다? 매도 대리인이지. 맞습니까? 누구의 집을 팔아라? 갑의 집을 팔아라.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고. 매도에 대한 대리권.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도에 대한 대리권 수여할 때 가격을 높게 팔아라, 낮게 팔아라. 높게 팔아라 했는데 자기가 또 뭐 매도의 대리인이면서 누구로서? 자기가 아예 사버린다고. 보니까 집이 좋더라고. 탐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사버리거든. 매수인으로. 매도이면서 매수인 된다고. 대리인이면서 누구? 매수인은 다른 말로 고치면 상대방, 이건 본인의 대리인, 자기가 무슨 방이 된다. 대리인이면서 상대방, 이걸 뭐 자기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럼 만약에 이게 살 때 가격을 높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지. 그럼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 본인에게. 요 본인, 매도인, 그지? 얘는 매도인이지만 우리가 이제 법률용어로 하면 뭐 본인, 대리인, 상대방.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또 당사자로서 상대방이 된다고. 그럼 가격을 높게 잡는다, 낮게 잡는다. 낮게. 그럼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 그 다음 또 요 대리인이 요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하고 양쪽 대리하면 어느 한쪽에 분명히 뭐가 발생한다? 어, 그렇지. 이걸 이제 쌍방 대리라 한다. 그럼 이런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하면 어느 한쪽에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한다. 그지? 그래서 못하게 한다. 원칙. 됐습니까? 자, 원칙 못하게 하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가 왜 못하게 한다? 손해가 발생하기, 어느 한쪽에 뭐가 발생한다? 손해. 근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관계가 뭐 되기 때문에? 상반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만약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했다. 했을 때는 나중에 합니다. 했을 때는 이런 대리권 제한을 하면 자기가 갖고 쌍방대리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느 한쪽이 손해가 발생,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대기 때문에 상반. 근데 했을 때는 이걸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무슨 대리 무효다? 무권 대리. 여러분 나중에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무권 대리 무효하고 오리지널 무효하고 다르다. 무권 대리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안 된다. 무슨 대로? 절대로. 근데 이 무권 대리 무효는 무효지만 나중에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 자, 그럼 원칙은 본인 책임만 지지만 무효. 나중에 본인이 자기 갖고 쌍방대리 했을 때 원칙 본인 책임만 지지만 본인이 뭐 하게 되면 취인하면은 뭐 책임 유효로 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 그럼 다시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금지하는데 금지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자, 근데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허용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뭐 되지 않거나 상반되. 자, 이해관계가 상반 안 되는 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거 요런. 자, 아들이 있는데 태어난 지 3개월 됐다고. 몇 개월? 3개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여를 합니다. 아버지가 정여자, 아들은 수정자, 당사자입니다. 정여자. 아버지가 아까 당사자면서 아들이 지금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받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정여자면서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뭐 수정자로서. 수정자로서 뭐 수정자의 대리인이 된다고. 정여자면서. 되겠습니까? 이걸 무슨 계약? 자기 계약이지. 그럼 아들이에게 유리불리? 유리.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반되지 않거나. 근데 여러분 아까 있죠.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다. 본인이 뭐 동의. 승낙 같은 말. 동의한 경우. 그 다음 등기행위는 여러분 등기는 공동신청이잖아요. 그지? 서류 줬다. 매수인 자기 혼자 가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법무사에게 맡긴다. 무슨 대리? 쌍방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민법은 채무자 보호 한 개도 없다. 전부 다 누구를 보아노? 채권자. 그지? 채무자 보호는 특별법. 자, 근데 만약에 이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다고. 그럼 지금 대리인이 본인의 돈을 1억 가지고 있거든. 보관하고 있다고. 근데 대리인이 본인한테 이 7천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고. 얼마 받을 채권? 7천. 자, 이번에 이제 기한이 도래했다. 그럼 본인의 채무잖아요. 채무를 누가? 대리인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1억에서 깐다.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나라, 자, 꼭 기억한다. 법에서는 채무는 몇 퍼센트? 갚아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요 기, 자, 본인의 돈을 가지고 있다. 누구 돈을 가지고 있다? 본인. 자, 얼마? 7천만 원 채무를 이행기가 뭐 했다? 도래됐다. 채무 이행하는 거 까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다. 원칙. 자, 원칙은 허용한다 이게. 그럼 요 채무 이행은 어떤 채무 이행이겠노? 기한이 도래한 채무 이행 허용한다. 자, 허용하는 거 네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원칙 금지인데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거나 본인이 동의하거나 등기행위 채무이행은 허용하는데 채무이행도 아까 뭐가 도래한 채무이행?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이행 자기가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직까지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1억 가지고 있는데 자기 채권이 있다. 즉 본인은 채무. 근데 뭐가 자 지금 대리인이 본인에게 돈 받을 채권이 있다고. 거꾸로 본인은 채무 맞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7천 까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은 허용하는데 여기는 채무이행은 어떤 채무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인데 그러면 채무이행 중에서 여섯 개 금지하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잘 봐라.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었거나 선택 채무. 자, 요 네 개는 전부 다 지금 뭐 분쟁이 있을 수 있지. 다시 뭐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선택 채무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계 대물변제 돈 받을 거를 물건으로 대신한다고
그럼 돈하고 내가 받을 돈은 7천인데 물건 한 1억짜리를 7천 대신에 자기 거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자, 다시. 원칙 채무이행. 잘 나온다. 채무이행. 금지하는데 요 허용하는 경우는 어떤 채무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지만 채무이행 중에서 금지하는 거 6개 아까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선택 채무 그다음 또 경계 또 뭐 대물 변제 6개 자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런 거는 어떻게 한다? 금지. 그러면 끝난다. 이 쭉 읽으면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자기 갖고 쌍방대를 금지하는데 35페이지 맨 밑으로 갑니다. 자, 원칙 금지하죠. 근데 예외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무슨 용? 허용. 1번 허락. 2번 채무이행. 맞습니까? 예. 하고 나서 단어를 가지고 빨리 읽어야 된다. 자, 요 채무이행도 이제 여러분은 이제 요 나오면은 여기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근데 여러분 자꾸만 하니까 쉬워지잖아요. 처음 하는 사람은 어렵지만. 그치? 채무이행은 허용하는데 집에 가서 계속 해야 된다. 채무이행은 아까 채무이행도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 그지? 그럼 요 이제 여섯 개 금지하는데 금지하는 거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36페이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대물변제, 선택채무, 항변권이 부착된 채무이행, 경계 등은 성질상 아까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생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자기 약과 쌍방대리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자기 약과 쌍방대리는 이미 법정 전부 다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하면 안 되는데 만약 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무슨 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라는 말은 무효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 오리지널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4번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금지하는 124조 위반한 행위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대리 무효다. 그지? 이제 알겠죠? 요게 여러분 처음 아는 사람은 요 요약집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요 공부 좀 한 사람은 요약집이 뭐 진짜 군더더기 없다. 쓸데없는 거 없고 딱 시험에 나온다. 다 나오면 여기서 지문에 다 들어있다고. 그 다음에 뭐 5번 안 해도 좋다. 아까 5번 약간 그 아들에게 정의하는 거 그건 이해관계가 무슨 되지 않는 거 상반되지 그런 거라면 할 필요 그런데 그 이거 가족법 900 가족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아까 고개 어등이 있냐면 고 동그라미 2번 5번에 동그라미 2번 친권자가 정례자로서 수정자인 자유를 대리하여 하는 것은 자기 계약이지만 뭐하다? 유효. 그것만 기억. 그 다음에 아까 있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무조건 잘 모르겠다. 무슨 자 각자 근데 친권은 공동 됐으면 여러 명인데 원칙적으로 무슨 자? 각자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는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리행인데, 아까 현명주의 했죠? 그지? 현명. 현명주의, 아까 현명됨이는 누가 책임지고? 본인. 현명되지 않았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현명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는 경우 있다. 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런 것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안 해도 좋다. 그 다음 현명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지? 그럼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어느 거는 가로 2번 현명하지 않은 행위 그거 기억하면 아까 그거. 자, 그럼 거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개 나왔다. 현명하지 않았다. 고 방가로 1번에서 둘째 줄 뭐 없다? 차고 없다.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나온다. 여러분 차고 없는 거 저번에 우리 법률행위 해석에서 오표시 차고 없다. 다시 오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다? 차고 없다. 그거 적어놔야 된다. 시험 잘 나온다. 오표시 무예 뭐 없다?
착오 없고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다? 착오 없다. 또. 여러분, 무의식적 불합의. 다시 뭐? 무의식적 불합의. 뭐 없다? 착오 없다. 그 세 개 잘 나온다. 그런 거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데, 자, 상대방이 알알. 반가로 이번 무슨 알? 알알. 이때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그걸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맨 밑에 갑니다.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는, 자, 대리의사를 묘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을 때는 무권대리,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고, 하나 더, 착오 없다. 자, 대리의사 표시하지 않은 때 굉장히 중요하다. 37페이지 맨 밑에. 몇 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몇 페이지 맨 밑에 가노? 확 미쳐버렸네. 38페이지 맨 밑에,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가야 되면, 저하고 같이 가야, 혼자 가면 안 된다, 이게. 대리의사 표시하지 않은 때는 뭐 없고? 착오 없고, 무권대리 없고, 표현대리도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 그죠?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가는데, 여러분, 대리권 남용은 요거, 요 대리권 남용. 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대, 이게. 언제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안 나와. 요 대리권 남용은 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도 수여했습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책임지는 이유는 뭐, 권한을 수여했기 때문에 책임지죠. 그래서 본인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다, 모진다. 책임진다고. 자, 근데, 요 본인이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그럼 요 대리 행위도 했습니다. 그럼 뭐, 일단은 효과, 유효, 누구한테 기소? 본인. 근데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근데 대리인이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 정상? 그렇지. 근데 본인의 이익을, 판단 결정을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런 말로. 대리인이 배임행위, 대리인이 뭐 횡령 하면은 원칙 무슨 방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 근데 상대방이 알알 하면은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그러면은 요 대리권 남용은 누구에서 결정하냐면은 누구? 상대방. 모르고 있다.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알알.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대리권 남용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없고 어디가 판례가 인정하는데 몇 조 적용하냐면은 107조. 무슨 진위? 비진위. 비진위 하면은 무조건 누구에서 결제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알알. 누구? 무효.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거 기억. 그래서 여러분 대리권 남용에서는 여러분 대리에서, 자, 근데 이제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얘가 본인이 대리인에게 요거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뭐 받아오라고? 대출. 은행에 갔다 안 갔다? 갔다. 대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무슨 거? 꿀꺽. 근데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팔아버렸다 하면 대리권 남용 아니다. 꼭 기억해야 한다. 대출 은행 갔다. 은행 갔다가 중요하다. 뭐 받았다? 대출 받았다. 근데 본인에게 주지 않고 대리인이 무슨 꺽? 꿀꺽. 무슨 꺽 남용? 대리권. 그래서 여러분 대리인 자기, 그럼 이제 얘는 요거고, 그럼 만약에 문제풀이 할 때
문장에서 대리인 자기 배임 횡령 남은 무조건 무슨 건 남용으로 밀어붙여라. 대리권 남용 하면 누구에게서 결제한다? 상대방. 그렇지. 그게 그래서 그게 지금 38페이지 메뉴에 대리권 남용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 횡령으로서 계약한 거야.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횡령 동그라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위한 뭐 배임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횡령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그 다음 뭐 배임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럼 상대방이 알알 하면 뭐 무효 본인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럼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르고 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적극 가담하면 몇 조로 간다? 103조. 그지? 그런가? 그 다음에 그 판례인데 판례 그지? 대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끊고 다시 아까 대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뭐하거나 모용하거나 마치 뭐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하면 이거는 협의의 묵건대리. 뭐의 묵건대리? 협의의 묵건대리고 무슨 대리 없고 표현대리 없다. 하는 거. 무슨 건 남용도 아니다. 대리권 남용도 아니다. 하는 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표현 대리는 없다 하는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아까 37페이지 왼쪽에 와서 다시 앞페이지 가서 맨 밑에 아까 대리어사 표시하는데 원칙적으로 뭐? 어? 묶은 대리고 지워야 되겠다. 그냥 표현 대리는 되지 않는다. 묶은 대리 지우고 그지? 무슨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면 그냥 무슨 대리는 없다. 표현 대리 없고 아까 뭐 차고 없다 하는 거 그거 두 개만 한다. 그래서 대리 의사 표시하지 않았다. 무슨 대리 없고 표현 대리 없고 뭐 없다. 차고 없다. 근데 아까 좀 그 대리어사는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의 성명을 모용 사칭하면 이거 뭐 협의의 묶은 대리는 될 수 있다. 나중에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될 수도 있거든. 자, 그다음에 3번 무슨 행위 하자? 대리 행위 하자. 무슨 행위 하자? 대리 행위 하자인데. 자, 여러분 다시 갑니다. 대리권 남용은 아까 뭐 수권 행위도 있고 행위도 했고 했는데 판단 결정 누구?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 횡령 남은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 모르고 있다 본인 책임지고 알알 머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알알은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해야지.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 하자? 대리 행위 하자인데 자, 여러분 무슨 행위 하자? 대리 행위 하자인데 여러분 대리 행위 하자는 전부 다 누구를 기준하냐면 대리인을 기준하는데 요거 상대방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다고. 그럼 지금 기준은 어느 거냐면 요 대리 행위 요게 기준이라고. 어느 게 기준? 자,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습니다. 자, 본인은 당해도 판단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리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럼 대리행위 그대로 뭐하다? 효. 한 것 전부 다 누구한테 기속? 본인에게 기속하고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요거. 잘 나온다. 상대방이 누구를 사기? 본인을 사기한 바 한경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효. 누구는 당해도? 누구는 정상이면은? 대리인. 그럼 요 대리행위가 기준 대리행위는 정상 비정상 정상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고 전부 다 대리인이 행위한 건 전부 다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대리인을, 자,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자, 대리인이 띵한 상태에서 대리행위 했습니다.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한 경우, 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하냐면 본인. 그럼 유효한 거를 무효로 하는 것을 취소라고 하는데, 유효한 걸 무효로 할 건지 하는 게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그래서 이미 대리의 경우 취소권은 누구만 가지고? 본인만 가지고 대리는 취소권이 없고. 그럼 대리인이 취소하려면은, 야,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하는 별도의 수권행위. 늑자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대리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자, 여기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했을 때, 자, 임의 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가 원칙이다. 자, 취소 사유는 누구를 규정하냐면 대리인. 다시 취소 사유는 누구를 규정하고? 대리인.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누구만? 본인만. 됐습니까? 그럼 자,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의 수권행위. 자, 요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해제. 대리인에게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해제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자, 그거 잘 나온다. 예를 들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 집 팔아라 하면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했다. 뭐? 포괄적인 대리권. 그럼 매도에 대한 대리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고, 심지어는 잔금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지만, 해제할 권한 하면 OX, X, 해제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꼭 기억한다. 이미 대리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미 대리에서는 취소권은 누구만 행사? 본인만. 대리는 취소권 없고 하려면 별도. 근데 법정 대리의 경우는 취소권, 뭐, 본인 대리는 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대방이 중요하지.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귀었다. 대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인. 그래서 본인 대리인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본인도 취소 못 한다. 꼭 기억한다, 이게. 요거 잘 나온다. 질문 많이 한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 처음 공부하는 사람. 선생님, 본인 당했는데 왜 취소 못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설명할 필요가 없다. 뭐 안 하는 사람이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지. 강의 안 들은 사람. 본인 당해도 판단 결정 누구? 대리인. 그럼 이게 기준.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고, 자, 대리인이 당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이미 대리에서 그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미 대리 되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온다. 요거 거꾸로. 여러분,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귀었다고. 누가? 대리인이. 그럼 요 대리행위가 기준이잖아요. 상대방 띵.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리인이 했다. 누가 한 거랑 마찬가지야. 아까 본인. 그러면 요거 잘 나온다.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죠?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대리인이 사귀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요거 잘 나온다. 상대방 본인이 선이 뭘지라도 무과실일지라도 하는 말은 대리인이 사기한 사실을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은 누구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104조 할 때 했잖아. 대리인이 무슨 대? 경무대 무슨궁 봉궁 그지 많이 했잖아. 그지? 그게 그 대리행위 하자에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그거 오른쪽 39페이지. 1번. 상대방이 주어 누구를 사이강박했습니까? 대리인에게 사이강박한 때 끊고. 그럼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이강박한 때 하면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본인은 지부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계없이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소한다.
따라서 이미 대리는 취소권에 관한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누구만 취소 지금 생략돼 있죠.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그다음 상대방이 본인에게 했으나 대리인과 계약을 한 경우, 자 여러분 상대방이 본인에게 했다. 중요한 건 아까 본인이 당했다. 뭐 할 수 없다. 대리인과 계약한 거 대리인도 본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2번 짱 중요. 1번도 중요. 2번도 중요. 그죠? 1, 2번 그거 가지고 내는 거지 뭐. 그다음에 대리인이 사이강박한테 대리인이 누구를 했단 말이고 상대방 무슨 방? 상대방 대리인이 사이강박한테 누구한테 사이강박?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대리인에게 본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다. 1, 2, 3 나온다. 그냥 4번 뭐 별 볼 일 없고 나왔다 무슨 3? 1, 2, 3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있죠. 대리인에게 해제 사유가 해제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누구만 할 수 있고 본인만. 대리인이 해제 취소하려면은 무슨 또? 별도. 그게 5번. 이미 대리인이 취소권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취소 또 수권 행위가 필요하나. 그것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수권 행위가 필요하다. 거기서 끝낸다. 뒤에 안 해도 좋다. 괜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로 갑니까? 복대리로 갑니다. 무슨 대리? 복대리. 그지? 무슨 대리? 복대리. 복대리로 가는데, 여러분, 그죠? 복대리는 중복복이다. 무슨 복? 중복복. 그지? 중복복인데. 여러분, 요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또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 이걸 무슨 대리? 복대리인. 이렇게 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 대리인이 행위하는 걸 대리행위다. 이거 사법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너무 OX? X. 요 그림으로 보니까 알죠? 대리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하는 거를 대리행위라고 그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그러고, 요거 잘 나온다. 대리인이 선임하는 행위는 복임, 대리행위다 하면 OX? X. 대리인이 행위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이 누구한테 해야? 상대방.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복임행위고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복임권인데, 그럼 요거는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인데 반드시 대리인 짝의 이름으로 선임. 요거 중요하다. 선임 나오면 무조건 대리인. 다시 선임. 선임. 다시 뭐? 선임 누구? 대리인. 선임 누구? 대리인. 대리인. 반드시 대리인 선임한다. 그 다음에 복대리는 그 다음 문은 나왔다 모르겠다.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무조건 하면 된다. 선임만 나오면 누구? 대리인이고 그 외에는 복대리는 전부 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런 대리행위 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선임만 누가 선임? 대리인. 그렇지. 그거 딱 기억한다. 그거 천일생 노하우. 그 다음에 이렇게 선임하고 선임도 반드시 누가 선임하냐면 대리인이 선임하기 때문에 선임하고 나서 책임진다. 선임 감독 상의 책임진다. 무슨 상의 책임진다? 선임 감독 상의 책임. 자, 근데 그래서 아까 복대리는 전부 다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하고 법률효과도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소하기 때문에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하는 거. 아까 했죠. 선임만 누가? 대리인. 꼭 기억한다. 그지? 자, 그러면 요 이제 요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는데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하려면 본인을 뭐 동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요게 핵심 단어. 무슨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다시 자기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선임했을 때 복 대리인이 불가항력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무조건. 그걸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잘못이 없어도 뭐진다? 책임진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 다시 뭐?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했을 때는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요 과실 책임을 다른 말로 선임 감독상의 선임 감독상의 뭐 책임을 진다. 요거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요 복 대리는 선임은 반드시 누가? 대리인. 근데 본인이 또 복 대리는 선임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지. 본인이 선임해갖고는 복대리인 될 수 없고 대리인이 몇 명? 두 명. 자, 근데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하고 싶으면 대리인에게 지시 해가지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선임해도 선임은 누가 했다?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 대리인이 해임하거나 본인에게 알려야 된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마음에 안 들면 해임하거나 본인에게 뭐 알려야 되는데 해임도 안 하고 알리지 않았다. 그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책임 아예 안 지는 게 아니라 경감된다. 이렇게 한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스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스님 한 경우.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한번 보자. 자, 그 뭐 여러분, 자, 여러분 39페이지 복대리는 의, 의에서 복대리인이란 끝에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선임 이런 말 없으면 무조건 본인의 대리인.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끝에 맨 마지막 줄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 복임 행위. 그거 사법시험에서도 한 네, 다섯 번 나왔다. 굉장히 기본적인데. 그래서 대리인이 어떤 행위하는 게 대리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과 상대방,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의 행위를 대리 행위라고 그러고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복임 행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다음 편이 갑니다. 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보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첫째 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은 선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럴 때만 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곧 방가로 입원해서 둘째 줄 그러나 본인의 뭐에 따라?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 끊고 지명한 자가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알리거나 해임을 해태한 때 하나여 뭐진다? 책임진다 하는 말은 책임이 경감. 안 진다 하면 안 되고 경감된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까지만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그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보인권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언제든지 있고 언제든지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책임하에 있고 임의로 있고 그럼 언제든지 있는 대신에 뭐 과실 요무 묻지 않고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걸 무슨 과실? 무과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 이건 뭐 과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복대리는 뭐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던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뭐 승낙 동의받아갖고 했던 간에 복대리 승질은 임의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무슨 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임의대리인. 그럼 임의대리인과 똑같이 다시 뭐 복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복대리인 지위 복대리는 언제나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꼭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오른쪽 올라가서 방가로 5번 복대리인과 상대방의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무슨 점? 직접 누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복대리는 선임은 누가 선임했지만 대리인
그럼 만약에 비용이 들었다. 비용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노? 본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본인에게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